강원도 횡성에 가면 군대 생활할 때 그 막사들 있잖아요. 그게 텐트 치고 그거로 숙박 시설로 제공을 해요. 굉장히 반응도 좋아요. 요즘 캠핑에서 밀리터리 캠핑 용품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반합이라든지 버너라든지 수저라든지 그 매니아층도 굉장히 깊고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이 오면 제일 머리 아픈 게 가족과 오면 부모가 주도권이 없어요. 이 자녀들이 핵심이. 이 키워드를 자녀로 잡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녀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트 어드벤처. 지금은 우리 경북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저 일본 사례 중에 이 무사시 산림공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건데 도쿄에서 별로 안 보여요. 여기는 그러니까 산림형 디즈니랜드. 모든 게 다 여기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것까지 이게 적잔지 흑잔지 그것까지는 지금 고생을 오래 갔는데 여기 아이템은 첫 번째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계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번 경상북도에서 예전에 한번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번 저 자문을 왔을 때 야, 기왕이면 경북 수준이 아니라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이 영남 권역이 다 모여서 정말 하면서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대신에 엄청난 시설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팀러 스포츠라 해서 미국 같은 데는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통나무 타고 오거나 하는데 우리가 놀이나 이런 걸 보면 임업적인 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친임업적이고 친살림적인 운동들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치우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우리 건강원에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친 게 이번에 대구시에서 이 동구청에 이제 숲길을 하나 만드는데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이 한 50km 되는 걸 원하세요. 50km가 엄청난 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도시민이 필요한 건 쉬는 시간, 휴일날 내가 가족과 함께 한 점심은 가다가 뭐 도시락 싸운 걸 드시고 저녁 때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원합니다. 그런 길들이 정말 예쁘면 좋아요. 또 거기에 건강, 뭐 피터친구도 있지만 그런 건강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조성해 주는 게 좀 시급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한 1, 2km 정도로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사방기념공원에 도입해 보고 싶고요. 저는 아까 우리 박병수 박사님이 그 목재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꿈 중에 하나가 제발 우리나라 국산재를 가지고 탑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트리타워. 이게 어떻게 보면 목재로 만든 건축물도 중요한데 건축물은 규모가 굉장히 클 거고 여기 지금 산에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산을 등산하다 보면 마지막 정상 부분에 전망대라는 게 있는데 첫패들류적이에요. 콘크리트로 만든 거 아니면 팔각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목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특히 사방기념공원 같은 역사적인 장소에는 우리 목재로 만든 전망대 최소한 전망대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장태산에 있어요. 대전 장태산에 가면 트리타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스카이워크라는 거예요. 이게 빙빙 도는 건데요. 이건 좀 규모가 좀 크기는 큰데 너무 짜임새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무조건 뭐 이게 개인이 됐든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산림공원 사업이 벌어지면 무조건 지자체하고는 이게 그 지역 주민하고는 상생해야 돼. 이 거버넌스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역 주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우리가 안테나 샵 같은 거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면서 서로 이제 이득을 받고 하는 거. 아까 그 횡성 자연경인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가서 놀러 가는데 내가 아 횡성 하루를 먹고 싶다 그러면 휴양림에 주문을 하면 거기서 지역 산지에 연락해서 그거를 받습니다. 지역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버넌스처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어린 친구들 살림교육이나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필요로 와닿나?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이 친구들하고 이게 오랜 기간에 인연을 맺어야 되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게
천생목. 옛날 우리가 남자애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소나무를 산에 가서 심어요. 여자애가 태어나면 마당에 모종나무 심어요. 그걸 우리 내나무라고, 내나무. 같이 나무 자라다가 남자가 죽으면 그 나무를, 소나무를 베어서 내 가루로 써요. 같은 날 죽는 거야. 여자는 시집갈 때 가루로 써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나와의 분신이야, 이 나무. 같이 자라서 같이 생을 막아만드는 게 엄청난 인연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어릴 때부터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내나무를 만들면 여기는 장소성도 있고 의미성도 있고 뭐 충분히 이건 비즈니스가 될 거예요. 정선에 가면 실제로 그 저 엽기적인 근현 촬영지에 옛날 그 소나무를 가지고 타임캡슐 장사를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항아리 하나가 3만원 주고 내가 집어넣는 거야. 내 거야. 이런 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농담처럼 어떤 분이 야 나는 나이가 30살, 40살인데 내나무를 언제 만드냐 이렇게 40년생이나 골라서 내나무를 마침 내지 못해. 네? 반응하는 게 아니네.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모아봐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이런 걸 해서 한번 저희들 수요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좀 내용은 복잡지만 우리 중력 이론이 있잖아요. 중력, 뉴턴이 말한 중력 이론. 이 거리가 멀수록 안 갈 거고 주위에 배후 도시가 인구가 많으면 많이 올 거다 이런 가정하에서 한번 제가 추정을 해봤거든요. 여기 이제 유사 사례지가 저 충남의 금산에 가면 산림문화타운이라고 있어요. 비슷해요. 만약에 이 둘 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면 포항 사방 기념공원은 매년 한 10만 명 이상은 10만 2천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10만 2천 명을 갖고 경제성 분석도 해봤어요. 내가 얘기는 안 담았는데 이게 괜찮아요. 비즈니스가. 왜냐면 이제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으니까 큰 비용이 들 경우에 걸림돌이 하나가 뭐냐. 모든 문제가 이 토지를 사야 돼. 사유지 토지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용역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황구 도시장님 앞에 사업인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예산사업, 아까 말한 사유지 구입 예산사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걸 한번 다 종합해보면 여기 있는 사방기념공원이고 이런 걸 장소에 맞도록 다 띄워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바닷가에 근자머장이라고 해서 또 해양주민 사업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림 분야만 유인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5천명이 많으니까 이분들하고 또 컨택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까지도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대충 요 매크로하게 한번 설명드렸고요. 시간을 가면 이제 시간을 맞춘다 모르겠네요. 우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나 지금이나, 예, 살림을 좋아하고 관광하는, 예,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각광받는 살림 관광 육성 방안에 관해서, 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한산유 교수님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